예, 그리고 이번에는 이어서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군에 거주 중인 박세용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.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. 나와 있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아무래도 이 지진이 발생했던 전북 부안군에 거주 중이셨기 때문에 더더욱 큰 진동 같은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아, 네네. 저는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살고 있고요. 예. 그 집에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 천둥 치는 소리처럼 큰 소리가 들리더니 이 아파트 전체가 네, 흔들리는 걸 네,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어떤 그 전체가 흔들렸다고 하셨죠? 지금 제가 잘 안 들려서요.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아, 네. 저는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예. 그 아파트 건물 전체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걸 네,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아, 건물 전체가요. 당시에는 네네. 이제 이게 지진이라는 거를 모르셨을 때지요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주변에 공사장이 있어서 혹시 주변에서 공사하는 그 진동이 느껴지나 했었는데 예. 네. 그 나중에 그 휴대폰에 재난 문자를 보니까 네, 그게 지진인 걸 네, 뒤늦게 알았습니다. 아. 예, 지금 아파트 건물 전체가 좌우로 흔들렸다고 하셨는데 그럼 집에 있는 뭐 집기류라든가 관련 가구들 같은 것도 흔들림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셨습니까? 네네. 냉장고 옆에 그 접이식 식탁을 세워뒀었는데 예. 네. 그게 넘어져 있는 걸 네,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아, 그것을 다 확인하고 느끼시고 재난 문자를 받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을까요, 대략? 진동을 느끼고 나서 재난 문자가 한 2, 3초 뒤에 왔던 것 같습니다. 아, 바로 왔군요. 네. 그리고 지진이라는 걸 이제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도 여쭤볼게요. 일단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예. 일단 당황스러움이 먼저 컸던 것 같고요. 예. 그러고 나서는 딱히 진동 말고는 피해가 없는 것 같아서 네. 네, 집 밖으로 나가거나 네, 그러진 않았습니다. 아, 댁에는 혹시 혼자 계셨습니까? 아, 아니요. 저는 다른 가족하고 같이 있었습니다. 아, 다른 가족분들은 반응이 좀 어떠셨는지요? 일단 가족도 많이 당황해 보이는 모습이었고요. 그리고 다른 가족 한 명은 그 근처 지역으로 출근한 상태였는데 네. 그 건물 사무실은 이렇게 겉면이 외곽에 이렇게 금이 갔다고 네, 들었습니다. 아, 예. 금이 갈 정도로 큰 피해를 좀 입으셨군요. 예, 출근하신 네네, 가족분들 통해서도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가족분들 외에 그럼 주변 분들을 통해서 뭐 피해 상황 등에 대해서 전해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? 네, 일단 저희 부안 지역에 사는 분들은 거의 다 진동을 느꼈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고요. 그리고 전북 익산이나 전주까지도 네, 진동을 느꼈다고 네, 연락받았습니다. 예,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아파트 댁 밖으로 나가지는 않으셨다 하셨지만 혹시 옆집이라든가 아니면 윗집 아랫집에 뭐 계신 분들께서는 뭐 바깥으로 나가시거나 이런 움직임을 좀 확인하신 게 있으실까요? 아니요, 다른 집도 그렇게 집 밖으로 대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아, 일단은 좀 차분하게 다들 대응을 하신 것 같고 아파트 차원에서 혹시 뭐 안내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었을까요? 아파트 자체에서는 없었고 예.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그 마을 방송 스피커로 네, 방송이 나오는 건 네, 들었습니다. 아, 뭐라고 방송이 나오던가요? 일단 지진 피해가 있을 경우에 연락하거나 아니면 근처 대피소로 대피하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군에 거주 중이시기 때문에 더 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진 등으로 인해서 정전 등과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? 네, 정전 피해는 네, 따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예, 그렇다면 그 외에 관련된 지금 피해는 특이점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은 계속 지진 발생 이후부터 댁에 머무시면서 관련 상황 접하고 계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예,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좀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신 것 같고요. 혹시 그러면은 지금 혹시 뭐 따로 뭐 연락을 받으시거나 뭐 주변 분들의 소식을 좀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? 네, 주로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긴 했는데
큰 피해를 입은 지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저희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속보를 전해드릴 테니까요. 혹시 또 저희에게 전해주실 내용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네, 알겠습니다. 예,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